안녕하세요. 스튜디오 V입니다. 그동안 저희 콘텐츠들에 달렸던 댓글들을 읽어보기를 할 겁니다. 저희 채널 특성상 직업군에 대한 얘기나 출연자분들에 대한 얘기를 많이 남겨주시는데 진짜 간간 콘텐츠에 대한 궁금증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아, 참신하긴 한데 그냥 뭔가 대충 만드는 것 같아서 아쉬워요. 대충 만드시나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지루하게 느끼셨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절대로 영상을 대충 만들지 않습니다. 저는 이런 댓글이 있을 때 제일 뿌듯해요. 최진수 선수를 여기서보다는 비빌 섭외력, 오로바웃을 하면서 신경 쓰는 부분 중에 하나가 섭외거든요. 굉장히 만족해하시면 저희도 굉장히 뿌듯하고. 이제 저희 섭외 가장 많이 들어오는 직업군이 뭐죠? 군인, 경찰, 선생님 많이 들어오는데요.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죠. 섭외를 시도는 하는데 출연하시는 분들이 회사에서도 이제 많은 협조를 구해야 되고 직업군인 같으신 경우도 허락도 받으셔야 되고 하다 보니 이게 쉽지만은 않더라고요. 이 영상을 만약에 국방부에서 보고 계시다면 출연하게 도와주십시오. 커뮤니티에 많은 분들이 좋아요 눌러주셨던 질문들은 다 어디 갔나요? 다 어디 갔죠? 이제 저희가 질문을 선정하는 기준이 있어요. 어떤 방법으로 그 직업이 됐는지는 사람마다 다른 부분이라서 어떤 분들한테는 부족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것보다는 좀 더 편견에 가까운 질문이나 정말 아예 몰랐던 내용들을 여쭤보려고 하고 있어요. 저희가 그 댓글을 보고 어떤 걸 궁금해하는지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참여 많이 해주시면 더 좋은 영상 제작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 프로그램에 취업할 수 있나요? 스튜디오 V 페이스북 계정에 모집 공고를 올려요. 양식대로 이제 지원을 해주시면 프로그램에 어울리시는 분인지 검토 후에 연락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로바웃 관련해서 문의도 많이 주세요. 저분들 어떻게 섭외가 되는 거냐. 지인을 통해서 섭외를 하고 있고요. 나는 이런 직업군인데 6명이 있다, 출연할 수 있다 이렇게 연락을 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모인 이유는 뭐죠? 10월 한 달 동안 휴재 기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저희가 두 명이서 기존의 컨텐츠들을 해왔고요. 그 과정에서 또 새로운 프로그램도 기획을 하고 굉장히 바쁜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이제 회사에서 한 달 동안 휴재 기간을 가지면서 신규 프로그램에 대한 계획을 더 보충을 하고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라 라고 시간을 주셔가지고 걸스빌리지, 보이스빌리지 이제 세 채널 모두가 한 달 동안 휴재를 갖게 되었고요. 그리고 10월에 사용수사편이 27일에 올라가니까요. 봐주시고 11월부터 저희가 새롭고 재밌는 컨텐츠로 다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